주경 야동. 자, 먼저 가스 기능사 필기 출제 기준에 검정 방법에 객관식 60문제 1시간 60점이니까 66이 36. 그 다음 적용 시점은 2011년 1월에 조금 바뀐 거예요. 내용이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. 2013년 12월 31일 되니까 2013년 12월 31일 지나면 또 필기 출제 기준이 조금 바뀌겠죠. 자, 먼저 가스 안전관리, 가스 안전관리, 가스의 성질 중요하고 제조 및 충전 중요, 저장 및 사용 시설, 고압가스 특정 설비, 가스 용품, 냉동기, 용기 등의 제조 및 검사. 여기가 어려워요. 가스 판매, 운반, 취급, 요거는 법규입니다. 그 다음에 가스 화재 및 폭발 예방, 여기가 계단식이 나오는데 어려운 계단식이에요. 가스 장치, 저온 장치, 가스 설비, 여기는 암기입니다. 계측기, 여기가 온도가 나와가지고 계산 문제가 나오고 암기가 됩니다. 그 다음 가스 일반, 가스의 기초, 압력, 온도, 열, 밀도, 기초법칙, 완전가스, 요게 우린 지금 여기다 쓴, 좀 전에 쓴 열역학 기초입니다. 열역학 기초입니다. 그러면 책을 쓰신 분이 권오수 교수와 견혁채 교수인데 요걸 딱 봤을 때 책에 순서대로 나가죠 이러면 헷갈립니다. 그래서 넘겨서 우리 보니까 처음에 실기 출제 기준 요건 작업형이고 4시간 정도입니다. 열역학 기초 하니까 우리는 탁 나가서 몇 페이지? 3페이지 제일 처음에 열역학 기초다 하고 되는 거예요. 열역학 기초. 자, 그러면 3페이지 나가는데 요 앞에 도표를 하나 만들었죠. 중요 가연성 가스. 자,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 하한치 상한치 여기서 두 개 나와요. 이거 외워야 됩니다. 숫자를 외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가연성 가스가 뭐예요? 이러면은 조금 어려워지죠. 이거 나중에 다시 다 들어와서 외우면서 외워야 됩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거 다 외웁니까?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. 중요한 거 몇 개만 외우시면 돼. 몇 개만. 다음 밑에 독성가스. 독성가스라는 건 우리 조금 알고 있죠? 독성이 있는 가스야. 그러니까 마시면 어떻게 돼? 사람이 죽겠죠. 아니면 곤충이 죽겠죠. 그렇죠? 이런 것들을 독성가스다. 그럼 허용 농도는 얼마냐 하는 거야. 여기도 두세 개 나옵니다. 여기서 주요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 하한치 상한치 주요 독성가스 여기서 한 세네 개 나와요. 자, 근데 이거는 뒤에 가서 보는 것으로 합니다.